이 시간에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그걸 PC4로 레이어를 세 개를 해서 연주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포르테 SE로 한번 그 셋업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즈와일은 메뉴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좀 하급 모델일 경우에는 메뉴가 좀 많이 단순화되는데요. 그래도 하나 알아두시면은 나머지 다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이 하나하나 소리가 있는 거죠. 멀티모드를 누르고, 자, 멀티모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쪽으로 오는데요. 254번이 레이어 디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디폴트가 뭐냐면은 소리를 이렇게 쌓아서 여러 가지를 두 겹, 세겹 이렇게 레이어에서 만드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셋업이란 얘기죠. 그 밑에 클리어 멀티라는 것은 아무것도 셋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소리 있는데, 서스테인이라든지 볼륨 페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없는 그런 데서 아주 그냥 아무것도 설정이 안된 데서 시작하려면 클리어 셋업에서 하시면 되고요. 레이어를 하려면 레이어 디폴트 254. 스플릿을 시작하려면 253.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밑에 베이스, 위에는 피아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레이어 디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레이어도 있고 그 스플릿도 있지만은, 자, 그래서 레이어 디폴트를 선택한 다음에 에디트, 에디트를 누르면 이게 기본적으로 피아노 하나랑 스트링 하나랑 이렇게 레이어가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요. 어떤 소리를 만들려면은 모든 소리를 거의 대부분 들어봐야 돼요. 그래, 들어본 다음에 자기가 좀 많이 쓸만한 거를 적어 놓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피아노 같은 경우는요, 14번에 R&B 스택이라고, 이게 발라드 스타일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자, 이렇게 레이어를 하면은 왼쪽에 있는 그 불이 두 개가 들어오고, 지금 두 개가 온돼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피아노, 두 번째 게 스트링인데, 자, 버튼을 눌러가지고 온, 오프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스트링 빠졌죠? 스트링이 들어오고, 그리고 스트링 들어온 것도 요거로 각각의 슬라이더로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스트링을 뮤트시키고, 지금 피아노 소리니까. 그래서 14번 R&B 스택. R&B 스택이 90년대 발라드나 이런 곡에 잘 어울리는 그런 소리인데, 하늘의 주님 밖에 같은 경우는 좀센 그런 소리보다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고요. 그 옆에 있는 게 로우 하이, 그 음역대 지정이거든요. C-1에서 G9이 보통 전 음역대를 다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볼륨. 볼륨 같은 경우는 117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127이 최고고요. 최저가 0, non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0 이렇게 되어 있군요. 기본적으로 127이 최고니까 약간 여유를 놔둬서 117, 원래 있던 대로. 펜은 좌우로 하는 거거든요. 어떤 소리는 좌우로 좀 중간 말고요. 64가 중간이고, 0이 완전히 왼쪽이고, 127이 완전히 오른쪽. 뭐 저는 지금 스피커가 양쪽에 있어야 들리지만은 아마 안 들릴 겁니다. 그래서 64가 기본적으로 가운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그 좌우로 의도하지 않는 한 그냥 놔두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 소리는 뮤트라고 돼 있죠. 지금 아까 뮤트를 눌렀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누르면은 그 신스 소리 빰빰빠밤빰빰빰 이 소리는 358번 OB 프리셋 넘버 원이라는 그 소리가 가장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여기 있는 소리를 잘 찾아봤습니다. 보통 이 여기에 있는 소리들을 다 자주 들으면서 어떤 게 어디에 맞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 놓고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 358번. 피아노 소리를 좀 빼면은 예,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런 소리 뭐이꼭이 소리 아니라도 다른 소리도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좀 약간 좀 변형해가지고 저장해놓고 그 소리를 불러와도 괜찮습니다. 자, 음역대는 그냥 똑같이 해놓고요. 볼륨이 피아노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올 때 이게 좀 크게 나와야 되니까요. 예, 볼륨을 좀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하려면 여기서 볼륨을 조정해도 괜찮죠. 좀 볼륨을 작게 하니까 거의 피아노 소리만 나오고 이 소리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좀 더 크게. 예. 자, 이렇게 했습니다. 펜도 똑같이 하고요. 자, 세 번째 소리는 아까 여기에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온 해도 되고 요 밑으로 와서요. 커서를 이용해서 뮤트에서 플러스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이게 아까 똑같은 액티브가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정하면 되죠. 그 프리코러스에서 따레라라란 하는 거는 324번. 324번이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324번. 한번 들어볼까요? 그 그렇죠? 볼륨은 조금 작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륨을 이 정도로 이건 나중에 항상 선택해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냥 이대로 끝나면 안 되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소리가 서스테인이 지금 먹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레이어 디폴트의 특징이거든요. 그 다음 중간에 있는 빰빰빠바 이 소리는 볼륨 페달을 뺄 거고요. 세 번째 있는 이 소리는 여기까지 E5까지만 사용하고 여기서부터는 안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E5부터 이게 E4고요. 이게 E5니까 E5부터 위로만 설정해 주면 되죠. 그러면 로우 노트가 C-1이 아니라 E5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걸 돌려가지고 E5를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에는 엔터 있죠. 엔터를 누른 상태에서 E5를 누르면은 그대로 음역이 바뀌게 됩니다. E5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를 눌렀고요. E5를 누릅니다. 누르는 순간에 E5로 바뀌게 되죠. E5가 아니라 이 F#4로 할 경우에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이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E5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 옆에 있는 More를 한번 누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More를 한번 누르면은 CCT의 Control이라는 거, Control 페달이랑 Switch 페달, 이게 Sustain 페달이거든요. 컨트롤 페달을 누르면 이제 컨트롤 페달에다가 뭘 하겠느냐, 컨트롤에 관계된 것들이 다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존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지금 소리가 3개였죠? 여기 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게 존 1, 두 번째 게 존 2, 세 번째 게 존 3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존은 어떻게 소리를 선택하느냐, 지금 4분의 3이라고 되어 있죠? 네 번째는 뮤트 됐고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소리로 바꿉니다. 그래서 요게 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1번. 그쵸? 2번. 3번. 자, 이런 식으로 존이 설정이 됩니다. 지금 두 번째 게 뮤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세 개 다 해볼까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존을 선택하고요. 위로 해도 되고, 밑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에디트 할 때는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존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more 온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면은, 자, 존, 네 개 중에서 세 번째 거가죠. 이걸 첫 번째 거로 해봅시다. 첫 번째, 컨트롤 페달 해서 지금 컨트롤 페달을 사용할 경우에, 그 다음에 미디, CC라고 되어 있는데, 미디, continuous control 해가지고, 미디, 이거를 무엇을 할 것이냐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11번 익스프레션, 보통 볼륨이라고 하죠.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강약을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할 때 이게 되는 게 지금 익스프레션이 설정이 되는 건데 지금 세 개가 다 돼 있죠. 그 중에서 두 번째 빰빰빰 강하게 나오는 그 신스 소리만 이것을 줄 거고 나머지는 다 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존 1 피아노에는 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오프 혹은 0,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존 2로 가면 익스프레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존 3도 뺍니다. 존 3도 11로 된 거를 마이너스로 해서 마이너스
일을 합니다. 그러면 존 2에 있는 그 소리만 그 익스프레션 페달이 먹겠죠. 자, 보이시죠? 자, 피아노와 이거는 지금 컨트롤 페달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두 번째 소리만. 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할 때는 컨트롤 페달을 위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필요 없을 때 벌스 부분은 빼고 피아노 소리만 나오게. 스플릿이 여기야 있기 때문에 요 소리는 여기서부터 나오겠죠. 여기는 피아노만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볼륨 컨트롤을 페달로 한 소리나 한 두 소리만 선택해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스위치. 자, 스위치를 누르면 이거는 서스테인 페달이에요. 자, 스위치 페달 1A 해가지고 페달 해가지고, 자, 서스테인이 어디에 먹을 것인가인데, 피아노는 이것이 먹어야겠죠. 피아노는 서스테인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 64번이 서스테인이에요. 그래서 64번 지금 존 1이죠. 존 1 피아노에는 먹게 하고, 두 번째 여기도 지금 서스테인이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리죠. 그래서 이거는 뺄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똑같이 뒤로 해서 0 마이너스 하면은, 자, 피아노는 지금 서스테인이 먹고 있고요. 이 신스 빰빰 하는 강하게 하는 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짧게 하니까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소리는 서스테인을 빼고요. 세 번째 있는 그 신스 리드 소리, 이거는 서스테인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서스테인을 안 해도 괜찮긴 하지만은 서스테인을 하면은 이렇게 음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두 개를 누르더라도 두 개가 동시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모노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누르는 소리가 그냥 설정이 되게, 그쵸? 하나, 나중에 누른 그 소리만 되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글리산도가 되게, 포르타멘토가 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서스테인을 하고 연주해도 그렇죠. 서스테인을 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리가 납니다. 서스테인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눌러줘야 돼요. 안 하면은 끊어지고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스테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존 2만 서스테인을 빼고 나머지는 서스테인을 넣어주는, 그렇게 하면은 셋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이 둘 다 풀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되겠죠. exit 하면은 layer default에다 저장하겠느냐, rename 해가지고 이름을 저장하고, 번호도 254에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데 해도 괜찮습니다.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되겠죠. 예, 일단은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달 없이 하는 게 좋습니다. 페달 있게 하면 피아노가 이렇게 계속 남거든요. 그러면 딴짝 끊어지는 느낌이 없죠?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면서 점점 두 번째 그 소리가 사라지게 하고, 하늘 위에 주니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요 소리가 바로
쿠션 패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혼자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요. 세컨 건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소리들을 다 들어보신 다음에 커즈와일은 굉장히 그 셋업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뉴에 있는 것들 한번 다 해보시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셔서 계속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